다이나믹한 도시 부산. 부산은 시대마다 늘 도전과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전하면 또 스타트업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타트업. 창업의 거친 파고를 뛰어넘고 있는 부산 창업가들의 바쁜 일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승엽 씨는 오늘 오랜만에 낚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어 머리가 복잡한데요. 시끄럽던 마음도 저 물결처럼 고요해집니다. 승엽 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낚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창업에 대한 영감 역시 낚시를 하면서 떠올랐죠. 아버지랑 낚시를 가서 제가 처음 잡은 참돔 48cm짜리를 어탑을 떠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사를 하면서 분실을 하게 됐고 저는 아버지랑 그런 추억을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는 평생 낚시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제가 만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고 싶다 또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비록 오짜월척은 아니지만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4번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논리, 이 퍼센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도 숙박일수가 우리가 이제 채워질 수 있다.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지. 성준 씨는 공동대표인 재혁 씨와 함께 김해공항에 가는 중입니다. 성준 씨는 제주지사에, 재혁 씨는 서울지사에 출장을 가야 합니다. 식사는 이동 중에 김밥으로 때웁니다. 네, 먹고는 살아야죠. 공동 창업자분과 지금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나이도 동갑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엑셀을 밟을 때 저희 공동대표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공동대표님이 엑셀을 밟을 때 제가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의 장점 자체가 다르고요. 능력 자체도 다르고 서로 많이 의지한 부분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빛만 봐도 알고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뭐가 고민이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 미스터매전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10년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는 게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지 씨는 오늘 아침부터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나니 부산만큼 서울에서의 일도 늘어났는데요. 원래 해운대에 있던 사무실도 부산역 앞으로 옮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지 씨, 왜 서울로 떠나지 않는 거죠?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여자로서도 대표로서도 그런 야망이 있어요. 부산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투자분들이 부산 본사 서울로 옮기세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에서 진짜 남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은 많아요. 힘든 부분들은 많은데 좀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씨는 사람 좋아하고 의리 있는 부산 사나이죠. 화훼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꽃배달 사업이 궤도에 올라 이제 부산 스타트업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로서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은데요. 창업가들에게는 지금 투자 유치가 사실 힘든 어떤 그 겨울이 오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고 투자사들이 더 이상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에 비하면 거의 시베리아 혹한기 수준이거든요. 워낙 그 수도권에 창업 생태계가 다 집중되어 있고 투자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에 비해서 부산은 투자사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부산의 그 창업 생태계의 투자 환경은 굉장히 지금 얼어 있고 시베리아의 어떤 한복판에 있는 그런 어떤 모양입니다. 예. 부산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일까요? 많은 지원과 정책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90%가 편중된 생태계 구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기 괜찮으신가요? 창업, 부산에서 와했노? 부산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동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큰 행사라든지 정말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 행사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도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금전적인 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이 뺏기는 것도 크고요. 심지어 KTX 마일리지가 쌓여서 특실로 옮겼는데 올라가는 동안 의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계속 전화 받고 하느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런 지역 이동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서울이 지사잖아요. 부산이 본사고. 근데 일주일에 세 번을 서울에 있어요. 기차 안에서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정말 많기는 해요. 그래서 기차가 KTX와 SRT가 저희 제2의 사무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특실을 이렇게 끊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항상 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왜 택시를 끊었지? 라는 생각도 들고 기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해요. 창밖 풍경 한번 편히 볼 새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도착한 서울.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동 중에 창밖 바라보면서 택시 탈 때는 네. 서울 구경하고 기차 안에서 주로 뉴스 많이 보고 네. 일 처리 많이 하고 전자결제 올라온 거 네. 처리하고 네.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기차 안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택시 안에서는 그냥 창밖 구경해요. 제가 사무실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전자결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이동할 때마다 전자결제 보면서 각 부서별 올라오는 것들 바로 결제하고 하루를 꽉 채우는 긴 출장길.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숨가쁜 스케줄이 이제는 일상인 듯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네. 그 디지털 격차 해소적인 부분들? 네. 제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이 친한 친구들이 다 서울로 떠나가거나 각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상태라서 친구들도 보기 힘든데 스타트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젊은 친구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구인구직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반년 정도는 제가 직접 개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카웃을 하면서 힘들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더라도 부산, 서울 둘 다 이제 올렸을 때 부산에 3명 지원하면 서울엔 30명씩 지원하고 결국에 이제 많은 인력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 자체에서 약간 부산에서 사업하기 조금은 힘든 뭐 이렇게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좋은
투자자라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나 네트워크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이제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연결되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아닌데 서울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투자나 새로운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타임 느릴 수밖에 없어서.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서 창업 생태계가 많이 열악합니다. 벤처 투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 기관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전국에 예비 유니콘 기업이 40개 정도 되는데 부산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라는 점. 성장이 좀 될 만하면 예쁘게 키워서 수도권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 유실에 대한 이러한 어떤 악순환이 우리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하기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도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모두가 떠난다는데 왜 그래도 부산인가요? 부산이라서 좋은 점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부산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오늘 처음 뵀는데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산으로 좀 뭉쳐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부산이 태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에 함께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경쟁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 뭐 역량이 엄청 뛰어나다 해서 이게 뭐 다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부산만의 매력이고 부산의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뭐 의리 아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가면 학연이 존재해서 비즈니스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부산은 지연으로 인해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어떤 지역 연대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의리 있는 그런 어떤 그 동기 같은 게 좀 많이 다른 타 지역 뭐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가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때처럼 했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냥 무조건 해보자, 가자, 뭐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부터 하나하나 저는 다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수도권 내에 사업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 땄었어요. 인천시 사업을. 근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저 그때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제 친구한테 나 잠 좀 재워줘 라고 했었어요. 제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너 껌발건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게 완전히 초창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할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회사의 사업 총괄을 맡아요. 저희는 지금도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꽃배달 서비스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마진을 보기보다는 이 플랫폼을 계속 구축을 하는데 제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투자를 받기보다는 제가 캐시카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을 계속 키워나갔고 지금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졌던 정통 방식의 비즈니스 이런 전자상거래를 조금 더 디지털 혁신하면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불안하기보다는 확신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를 과감히 접었던 것 같아요. 정성준 대표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여러 운동을 하는데 복싱은 최근에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쩌면 스타트업은 때리면 맞고 맞으면서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복싱을 할 때만큼은 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 머릿속을 비우고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일이 더 잘 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머릿속을 비우고 리프레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과 다른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머리 아픈 것보다 제가 지금 복싱하면서 스파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게 막 맞다 보면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건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다른 힘든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적으로 힘든 부분이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단상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고무동력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조금만 잘못 붙이거나 조금만 잘못 조립하면 날개가 비뚤어지고 날려보고 안 날아가면은 다시 또 가지고 와서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닥치면 또다시 그걸 빠르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반복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무동력기를 날려서 제가 원하는 만큼 멀리 날아갔을 때 그때 그 성취감을 잊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용기와 실행력으로 기회에 덤벼들고 때론 두드려 맞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며 완벽한 바람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정비하는 마음, 그것이 창업가다움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밀도 높은 오늘을 살고 있는 부산의 창업가들. 그렇게 쌓아올린 지금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낼까요? 창업가가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이죠? 10년 후에는 사실 은퇴하고 싶어요. 창업가는 많은 스트레스와 고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은퇴하고 싶지만 완벽한 은퇴는 좀 힘들 것 같고 10년 후에는 회사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지역 스타트업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좀 중심에 좀 서고 싶고 그리고 저보다 또 나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또 대표이사의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장애인들을 이제 그 자녀들까지 육성하고 교육하고 재활하는 그런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을 거고 바이오 회사도 저는 인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 가족 같고 제 친구 같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한 달 살기 문화를 만들면서 지역적인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해 나가는 사람들. 꿈과 희망으로 도전하고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창업가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도권에 편중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그 쏠림에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 그 다이나믹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경선 바라보며 푸른 꿈을 키우고 파도 소리 들으며 가슴 설레 사람들이 정답게 사는 곳 삶의 깃대 나는 곳 동백꽃이 피는 곳 아 너와 나의 우산 제가 느끼는 스타트업의 정의는 매번 스타트,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매번 넘어져도 업할 수 있는, 넘어져도 일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들었을 때 그냥 버티세요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는데 존버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 가족분들 생각하고 뭐 팀원분들 생각하면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다양한 갈등들과 그걸 또 헤쳐나갔던 그런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대표로서는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뭐 감정적으로는 저한테 설레임을 주는 그냥 저한테는 설레임이고 또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비즈니스로 보면 이제 든든한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이 뭐 떠나지 않고 창업을 한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산 와서 창업하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저는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